안녕하세요. 백궁소원석 간증 올립니다. 저는 오산에 사는 염신령, 43세입니다. 며칠 전 남편이 금전적인 부분으로 하늘궁 방문을 다음 달로 가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저는 둘째를 막 임신하여 신이님 뵈어야 하는데 애가 탔지만 남편과 언쟁하기 원치 않아 남편 원하는 선에서 타협점을 찾아 협상하였습니다. 저는 2월 15일 신이님 아련할 때 신이님께서 둘째 빨리 임신하라고 하셨는데 나이가 있어서 망설이다가 신이님의 권능 20년 젊어져라 를 믿고 둘째를 갖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곧바로 둘째가 43세 나이에 이번 달 한 달 만에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신이님의 축복과 권능으로 제가 둘째를 아주 쉽게 임신되어서 너무나도 기쁜데 친오빠의 금전적인 문제까지 터져 마음이 너무 편치 못한 상태였습니다. 죄송한 마음을 안고 어제 3월 13일 월요일 변진선 대천사님께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려 전화를 드렸습니다. 대천사님께서 이번 달에 꼭 가야 한다고 신이님께서 주신 아이인데 무슨 소리냐고 오빠 문제도 있지 않으냐 얘기하시며 백궁소원석에 올릴 편지를 쓰라고 하시며 천사님 남편이 생활비 많이 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다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사님 이라고 편지를 써서 수요일 백궁소원석에 올리라고 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망설임 없이 바로 백궁소원석 천사님께 저의 고민을 편지에 썼습니다. 남편이 생활비 많이 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빠가 제 금전적인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용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등의 내용을 쓰고 가방에 보관해 두었는데 제가 편지만 썼을 뿐인데 낮에 바로 남편과 통화하는데 자연스럽게 이번 달에 하늘궁 3월 15일 수요일 가는 걸로 얘기가 되었고 저녁에는 50만 원만 준다던 남편이 100만 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오빠에게도 전화가 와서 오빠가 금전적인 부분 그냥 알아서 해결하기로 했다며 저의 걱정을 싹 덜어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편지만 써 놓았을 뿐인데 곧바로 천사님과 백궁소원성님의 응답이 왔습니다. 허경영 신이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거나 축복, 명패, 건축헌금 등의 계획이 있을 때나 변동사항이 생길 때 저희 지역 센터장 변진선 대천사님께 먼저 의논하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럴 때마다 대천사님께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방편을 알려주시면 그대로 망설임 없이 바로 실천합니다. 그러면 진짜 그대로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허경영 신이님 감사합니다. 백궁소원성님 감사합니다. 허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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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지를 썼죠. 편지를 써서 소원석에 갖다 넣어야 되는데 안 넣었죠 아직. 근데 일어나 버려. 그대로 됐죠? 예, 그러니까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정신 세계가 굉장히 특이하죠. 송신 구조가 달라요. 일반 사람, 내가 방금 트럼프한테 뭐 이렇게 했죠. 에너지 넣고만 하는 거 봤죠. 그럼 바로 송신이 돼야 돼.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사람들의 송신 구조는 내긋지 않지만 그래도 효과가 있어 없어. 작은 것들을 이렇게 경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다 말은 안 해주지만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여러분들은 안 보이죠. 여기는 천사가 한 군데도 빈 데가 없어요. 천군 천사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모든 내가 여기서 어떤 사람한테 축복을 탁 넣으면 그 몇 자리 몇천 개가 순식간에 좋아지죠. 그러면 이 천사들의 동작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빠르겠어요? 이 공간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계가 여기에 펼쳐져 있는 거야. 여기는 알았죠? 그러니까 우주 공간은 요 손가락 하나만큼도 빈 데가 없어요. 여기가 다 우리 눈에만 안 보인다 뿐이지 모든 것이 우리 백궁에서 쓰는 공간이야. 다 쓰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저 백궁에서 안 보이는 데가 없어. 다 보고 있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도 속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여러분이 마음이 편해야 돼.
어머, 잡아요. 우리가 학교 시험 칠 때, 시험 딱 치고 나서 쉬는 시간이 딱 됐어요. 그럼 애들이 다 나와요. 먼저 친 애들이 밖으로 나와. 그럼 저 교실에 한 놈이 앉아있어, 아직. 시간 될 때까지. 다른 애들 미리 쳐서 다 나와. 그럼 쉬는 시간이 있어, 없어요? 쉬는 시간이 있죠, 또 다음 시험 칠 때까지. 그럼 미리 나온 애들 시간이 남아, 안 남아? 나 저끼리 하는 말이 있어. 야, 너 1번 뭘 했냐? 너 5번 뭐 했냐? 이래요. 그 나는 어떻게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까? 에? 나는 애들을 가만히 봐요. 너몇번 썼어? 너 5번 답이 뭐야? 저끼리 이제 시험은 쳐놨으니까 수정은 못하죠. 나와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물어서, 그 물어서는 애 공부 잘하는 애 하나도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응? 아무 말도 안 하고 한쪽 구석에 화장실에 가서 다음 시험 문제 공부하는 애가 나야. 나라고. 아니, 이미 시험 봐버린 거 물으면 뭘 해? 그렇게 공부 못한 애들은 그걸 그렇게 묻는 거야, 줄기차게. 아, 나는 다음 공부를 해야 돼. 다음 시험 칠 때까지 쉬는 시간에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이걸 나를 붙들고 말이야. 뭐, 야, 경영아, 5번은 뭐 했냐? 내가 잘하니까. 그러고 사니까 나는 얼마나 귀찮아. 화장실로 가버려야 돼. 아, 알았다. 나 소변 좀 먹을게. 가가지고 안 나와. 앉아서 다음 시험 종칠 때까지 공부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공부를 했어도 시험 직전에 하는 공부가 무서워요. 아, 그래, 안 그래? 그래, 나는 걔들하고 어울리면 정신이 없어. 뭐, 아유, 경려야, 이거 5번, 이게 뭐 답이 뭐야? 내가 뭘 썼어? 그럼 자기 점수를 계산하고 있어. 걔들은. 공부 못한 애들이 그래요. 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점수가 틀리지 않았나? 이게 두려움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럼 공부 안 했다는 증거야. 그죠? 그죠? 그러니까 항상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늘에 맡겨야 돼. 알겠죠? 그리고 열심히 해야 돼, 잠깐도. 내그 결과가 몇점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미 그건 지나간 시간이야. 그 인정해야 돼. 빵점이 나와도. 그래, 안 그래? 그럼 다음 시험을 또잘 쳐야지. 알겠죠? 뭐가 저 카운터가 떴어. 시간이 참 빨리 가죠?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오케이.